13개의 바다 발이 글 정은경. 발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니? 너희가 아는 이야기는 아마 이럴 거야. 옛날 옛적 머나먼 곳에 용궁이 있었어. 용왕에겐 이미 6명의 공주가 있었지. 대를 이을 아들을 바라던 용왕은 이번에도 딸이 태어나자 아기를 바다에 버렸어. 버려진 아이는 파도를 타고 어느 바닷가로 실려갔지. 혼자 살던 할머니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친딸처럼 키웠어. 아기는 버려진 아이란 뜻의 바리대기로 불렸단다. 시간이 흘러 용왕은 바리를 버린 벌로 죽을 병에 걸렸어. 생각해 본적 있어? 바리를 친딸처럼 키웠다가 용왕에게 빼앗겨 버린 노모의 마음 말이야. 바리를 키워준 엄마에게도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었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거야.